지난 시간에는 천간의 합층과 지지의 합층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어서 지지의 형, 파, 천, 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 시간에도 간단하게 삼형살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방합과 삼합의 그 세력 다툼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 형에는 이와 같이 인, 사, 신과 축, 술, 미 이렇게 삼형살이 있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 이 세 개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도면 삼형살이라고 그러고 세 개가 아니고 이렇게 두 개씩 붙어 있을 때는 이형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을 겁니다. 그래서 형살은 이와 같이 삼형살도 있지만 이형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정통 기존 명리에서 이제 사용하는 건데 실전 명리에서는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을 때만 삼형살로 적용하고 두 개씩 이어졌을 때는 그 자체를 충이면 충, 형이면 형 이렇게 사용합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술미형, 축술형 이렇게 두 가지만 사실은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천, 합, 충 이런 충미충이면 그냥 충미충으로 사용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관계없이 무조건 인사신 축술미 외우세요. 그냥.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구구단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외우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자형 해갖고 자묘형 그 다음에 진진 오오유유해해 이렇게 여러분들 그 필요하면 이 교재가 있습니다. 제가 만든 교재인데 이 교재를 구입해서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은 자묘형 그 다음에 진진 오오 유유 해해 이렇게 자형해서 무조건 외우세요. 그냥 자묘형 진진오 유유해 인사신 축설미 그냥 외우면 됩니다. 다른 거 이게 어떻게 쓰이고 뭐 이런 문제는 차후의 문제예요. 그냥 무조건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외워주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해인데 해는 요거를 다른 말로 이제 천이라고도 합니다. 천. 이 천. 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하늘에 구멍을 뻥 뚫는다는 거예요. 천이라는. 그래서 기존 명리에서는 이 같은 말입니다. 해나 천은 같은 말이에요. 니꼬름. 같은 말인데 주로 기존 명리에서는 해라고 얘기합니다. 해라고 얘기해서 별로 이 해에 대해서 중요시하지 않아요. 근데 이제 앞으로 저한테 혹시 그 강의 받으실 때 실전 명리를 받을 경우에는 이 해라보다는 이제 천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아주 중요시합니다. 아주 충보다도 더 중요시하는 게 이 천이에요. 그래서 이 천은 이 손가락 갖고 이것도 외우면 됩니다. 자미천, 축오천 이렇게 자미천, 축오천 묘진천, 인사천 이렇게 그 다음에 유술천, 신해천 이렇게 외우면 돼요. 그러니까 육천이 있는데 자미천, 축오천, 인사천, 묘진천, 유술천, 신해천 이렇게 외우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파가 있는데 파는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
양은 역행, 음은 순행 하는데 네 자리씩 옮깁니다. 네 자리씩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 공부할 때는 반드시 하나를 셀 때 자기를 포함시켜야 돼요. 자기를. 그래서 네 자리씩 옮기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자는 양이죠. 양이니까 역행한다. 역행이로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옮기라고 그랬는데 네 개 옮기라니까 자기는 빼고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러면 안 된다. 여러분들 우리 동양에서는 태어나면 한 살로 보잖아요. 근데 서양에서는 한 살로 안 보고 몇 개월 이렇게 따지잖아요. 그리고 우리는 저 항상 우리 동양에서는 네 개로 자기를 항상 포함시켜서 그래서 자가 네 단계를 옮겨라 그러면 자기를 포함해서 하나, 둘, 셋, 넷. 그러니까 자유, 파 이렇게. 축은 음이니까 순행한다는 게 하나, 둘, 셋, 넷. 그래서 축, 진, 파 이렇게 얘기합니다. 자유, 파, 축, 파. 이는 양이니까 역행이죠. 하나, 둘, 셋, 넷. 아, 이네, 파 이렇게 얘기합니다. 묘는 순행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아 오묘 파 이렇게. 그래서 이 파도 여섯 개가 있는데 요 여섯 개에 대해서 외우면 됩니다. 무조건 외우세요. 파에 대해서. 근데 실전 명리에서는 이 파를 다 사용하지 않아요. 딱 세 개만 쓰는데 이 파하고 좀 달라요.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면 헷갈리니까 나중에 그 실전 명리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기존 명리를 공부할 때는 이걸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일단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무조건 그 천파 그러니까 형도 그대로 외우고 이 파천도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손가락을 가지고 외워서 근데 손가락 갖고 외우지 마시고 자꾸만 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거 이 갑을병정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형충파해까지 봐왔잖아요. 여기까지 배운 것을 일렬로 쭉 적으세요. 한 장에 적어서 갑을병정 무기경 신인계 개임신경 기무정병을갑 해자축인 묘진사오미 신유술 신유축자의 수리신 미호사 이렇게 적으세요. 그 다음에 각기토 울경금 이런 거를 쭉 적으셔가지고 페이지 하나에다 여기까지 다 적으셔서 여러분들 공부하러 올 때 집이 갈 때 화장실에서 우리 가족들은 설거지하다가 하여튼 틈만 나는 대로 또 자기 전에 머릿속에 한번 외우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머릿속에 한번 외우고 일어나고 잘 모른다 그러면 또 보세요. 그래서 이걸 적어가지고 화장실에다 갖다 놓고 부엌에도 붙여놓고 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거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구구단식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릿속에 나올 수 있도록 머릿속에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사주를 딱 보고 인신사의 자축인묘가 이 8자가 딱 보이면 이 중에 합형충파 천묘가 그냥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숙달시켜요. 여러분들 숙달. 근데 제가 그 동방대에서 강의를 벌써 6년째 하고 있는데 몇 년씩 공부하고 뭐 5, 6년, 7, 8년 공부한 사람도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사주를 놓고 합평충파 천묘를 찾으라고 그러면 100% 찾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. 머릿속에는 있는데 사주를 보면 안 보여, 이게 안 보여. 그럼 소용없는 거예요, 소용없는 거예요. 그 명리학은 이해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, 이해하는 건. 내 눈에 바로바로 보이도록 내가 숙달을 시켜야 된다, 숙달을. 그만큼 여러분들이 한 3개월 동안은 무조건 하세요. 여기 대개 보면은 제가 가르쳐 보면 공부 뭐 1년, 2년, 3년 한 사람들은 이거 안 해요. 구구단 하고 그래도 안 해. 왜? 다 안다고. 물어보면 알아요. 근데 구구단 같이 숙달이 안 됐기 때문에 사주 보면 안 보여요. 사주 보면 안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특히 처음 명리에 접하는 분들은
이거를 숙달시켜야 돼요, 숙달. 3개월 동안 매일 하세요, 매일. 10년 공부한 사람도 해라 그러면 못해요. 왜? 게을러, 이제는 아는 것 같으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. 근데 오히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, 처음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유리해요, 이게. 왜? 구구단 공부를 해야 되니까. 다음은, 우리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, 그, 오행의 이 속성과 특성이 있습니다.